메르스 재침입 이번에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9회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주최하고 국무총리실 안전안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과총회 김명자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과학기술회관에 와주신 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제9회 맞이했습니다. 제목은 메르스 재침입, 이번에는 안전한가. 계속 침입은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물러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제가 2015년부터 한 2년 반 동안 중앙일보에 중앙시평과 과학오디세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거기서 쓴 칼럼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밀리는 인간사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메르스,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여전하다. 그런데 마침 이때 세계 과학기자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메르스 특별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과학 저널리즘 세션에서 무엇을 다루었는가 하면 내일 내가 메르스 기사를 쓴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질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두 가지 답 중 어느 편에 쓰겠냐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 앉게 했습니다. 그 답은 두 가지였는데 한국이 메르스 사태 아웃브레이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이러스 생물학 역학 역사는 어떤가,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묻는 그런 양자택일이었습니다. 저는 옵서버로 거기 참석해서 어느 쪽에 얼마나 많이 몰리나 봤더니 60대 20이었습니다. 숫자가. 그러면 양측이 왜 그런 답변을 선택했는가 물었습니다. 첫째를 택한 쪽은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데 과학기자 임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걸 다루겠다 하는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취재를 해야 그 대중의 패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역학적 그 역사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게 있습니다. 정보를 그 맥락에 맞게, 컨텍스트에 맞게 제공해서 대중의 합리적 판단을 이끄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그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다, 여기에 공감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비단 질병 관련이 아니라 이런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아마 이 두 가지 논 거, 이것은 다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메르스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이 계속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역사적으로 그 인류 문명과 바이러스 관계 이걸 좀 살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 나눠드렸죠? 네,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한마디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투에서 정말 싸우다 죽은 사망한 전사자보다 전염병 사망자가 더 많았다.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무엇 때문에? DDT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16세기 초반 중미 대륙의 아즈텍 문명이 망했죠. 멸망했는데 스페인 원정군에게 함락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총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아즈텍족만 골라서 죽인 천연두 때문이었다. 셀 테오리죠. 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됐다고 하는 서울대 학생이 가장 많이 도서관에서 읽었다고 하는 책이 총균쇠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그 인류 문명과 바이러스와의 관계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없는 그 아즈텍 종만 천연두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100년 만에 16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인류 문명을 소멸시킬 수 있고 뭐 한 국가를 휘청거리게 한다 하는 거죠.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또 잉카족이 16세기 초에 멸망하는 것 때 이 역사도 들여다보면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신세계 신대륙 발견했다. 물론 발견한 게 아니죠. 인디안이 이미 살고 있었으니까. 북미 인디안이 그 이후로 95%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행병,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결핵, 말라리아, 홍역, 인플루엔자, 이 유명한 이 유행병들, 이걸 살펴보면 다 가축에서 먼저 생기고 가축끼리 전염이 되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사람끼리 감염되는 전염병이 됐다는 거죠. 결국 소돼지 등을 가축화하면서 동물병이 인간의 이게 옮아왔고 그 바이러스가 결국 현대 문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 위협에 공포를 갖게 되는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또 언제 사람에게 올지 모르는데 9천억 원, 6천억 원 이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르스가 뭐 비행기 타고 온 사람에게 묻어서 와서 막 공포를 주고 있지만 이건 메르스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 위협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물, 공기, 물론이고 모기, 벼룩, 이것이 다 우리 무임승차, 바이러스가 거기에 무임승차해서 결국 인체를 감염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독감도 그렇고요. 스페인 독감이 1918년부터 약 3년 동안에 5억 명을 감염시켰고 5천만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은 유럽의 인구 3천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다 기상이변과 연관됐다 하는 것이 후에 역사가들의 분석입니다. 1년에 30억 명을 실어나르는 항공편 이것이 이 바이러스의 전파 수단입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이게 국제항공편으로 99년에 미국에 들어가서 2,800명을 감염시키고 1,10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사스는 2002년에 중국에서 37조 원의 피해를 줬습니다. 2009년에 H1N1은 미국에서 유행한 지 한 달 만에 34개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근데 사실 뭔지도 잘 모르면서 앓고 또 사망하고 이런 일이
개도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에볼라, 이것도 보통 공포가 아닙니다. 신종 감염병 우리나라에 유입된 게 152건, 지난해 대비, 2014년 대비 뭐 한 36% 증가했다. 이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신종 건강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고 이제는 안보 차원으로 건강 문제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안보, 헬스 시큐리티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 거의 종결 상태다 음성 판정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또 어떤 형태로 전염병을 만연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주시기라 기대하면서 좀 장황한 개회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행사 시작에 앞서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제자와 좌장, 패널 그리고 자문단의 그 내빈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먼저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이제 메르스에 관한 이제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회장님께서 아주 인트로덕션을 잘 해주셔서 제가 다시 마주친 메르스 바로 알기란 주제 발표에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고 그에 대한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좀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르스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2012년 6월에 사우디에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폐렴인데 폐 조직에서 이제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의 바이러스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면은 보통 뭐 감기에 두 번째 흔한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라이노 바이러스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흔한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연기서열 분석상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누는데 이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는 이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의 C군에 해당되는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좀 크라운이라는 왕관 바이러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라는 건 이제 크라운인데 여기 보면 바이러스 주변에 왕관처럼 이렇게 스파이크가 나와 있는데 돌기가 나중에 이제 이게 백신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왕관 바이러스다. 그럼 이거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낙타. 이게 지금 그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중동, 북아프리카, 호주의 일부의 이제 단봉 낙타죠. 이 쌍봉이 아니라 단봉 낙타가 드로메다리 카멜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있으면서 인체에 감염 전파를 일으켜왔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 비교적 뭐 지금 6년밖에 안 됐죠. 2003년에 홍콩에서 사스가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의 이제 신종 바이러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굉장히 관심 많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변종 신종이 돼서 인체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 이제 통계입니다. 메르스 환자 발생 현황은 2012년 6월에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의 원인 모르는 폐렴으로 사망한 폐조직에서 그해 9월에 이제 첫 바이러스 분리한 이후에
현재까지 27개국에서 2,200여 명 또 한 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동, 사우디가 중심이지만 현재 35.5%의 치사율 그리고 전체 감염자의 83%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 게 우리 2015년 대한민국에서 5, 6, 7월에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186명인데 이 186명을 제외하고는 90%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에피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여행객을 통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동남아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가 여기 이제 중동이죠. 페르시아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경유를 하는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든지 카타르 도하라든지 이게 이제 중심부가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건설이라든지 비즈니스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김명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또 들어올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좀 더 의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 과학적으로 이 메르스에 대한 정체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또 효율적으로 방역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의 발생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그 사우디에서 발생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뭐 카타르, 쿠웨이트 이번에 유입된 분이 쿠웨이트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개 50대, 60대 남자가 3분의 2고 주로 지역 병원이라든지 그 낙타 농장 또 가족 중에서 그 2차 감염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 사항은 이 중동의 그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환자의 약 20%는 의사 간호사, 의료인입니다. 그만큼 병원 내에서 병원 감염, 우리가 2015년 겪었듯이 그 병원 감염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연중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 살 미만의 어린 낙타들이 주로 감염되면 증상이 있고 좀 더 큰 낙타들은 면역이 생겨서 증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낙타들이 이제 출산하는 이제 봄 이때 이제 환자들이 더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중동에는 다 유입 케이스죠. 그래서 유입 케이스가 이제 미국의 두 명을 비롯해서 유럽 또 동남아 태국이나 이런 케이스를 제가 이제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두 케이스가 있죠. 뭐 2015년에 이제 바레인에서 오신 사업가분, 이번엔 쿠웨이트에서 오신 분. 그래서 약 한 30여 명의 유입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이 유일하게 유일은 아니지만 이제 중동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유행한 케이스고 2차 감염이 생겼던 케이스는 이제 영국에서 두 케이스, 프랑스에서 한 케이스가 있고 그의 국가는 각각 한 환자가 와서 인덱스 케이스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이제 방역을 위해서 좀 더 타겟팅을 해야 되겠다. 중동에 우리 가시는 분들 또 치료하는 분, 사업하는 분들 많은데 이 유입 케이스 30여 명을 제가 일일이 분석을 했더니 미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는 의사나 간호사를 중동의 의료 인력으로 수출해서 이분들이 걸려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동남아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순례객, 메카 이런 데 이제 하지라고 그래서 순례객 등이 걸려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낙타가 노출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현지 병원에 방문했다 걸린 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특기할 만한 경우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 유럽의 사례들은 이 자국민도 있지만 사우디나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중동 국가 주민들이 메르스에 걸려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부는 치료받으러 가고요. 왜냐하면 좀 더 나은 선진국가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도 아닌데 중동에 이제 뭐 부호일 수도 있고 에어앰뷸런스 타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국이 지금 세 케이스인데 여기도 보면은 오만이나 이 중동에 있는 분이 태국 와서 이제 의료 관광하러 왔다가 확진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 분이 다 중동 분입니다.
태국도 워낙 그 항공 허브다 보니까 중동에서 많은 의료 관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의료 관광으로 모르겠으면 정확한 실태는 모르지만 중동 국가의 국민들을 의료 관광 내지 뭐 우리나라 와서 이제 진료도 받는 사례가 있으니까 좀 더 타겟팅을 해서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으로부터 유입한 메르스 전 세계 사례를 좀 분석해서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업가 두 분이 다 사업가였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낙타가 동물 숙주긴 한데 이 박쥐에서 유래됐다고 봅니다. 아마도 30년 그 이전에 박쥐로부터 낙타로 왔고 낙타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돼서 2012년 발견됐고 그 전부터 인체 감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발견을 못했겠죠. 그 사람이 이제 메르스에 걸리면 가족, 간병하는 분들이 가족 간에 전파가 있고 병원 내 입원하면 뭐 2015년 겪었듯이 우리 주변 환자, 병원 직원, 간병인, 방문객이 병원 내 유행을 일으키는 이런 양상입니다. 다행히 이것이 뭐 2세대, 3세대, 이렇게 2개대, 3개대 전파까지만 가고 더 이상 안 가기 때문에 세계적인 팬데믹은 안 되고 제한적인 사람 사람 간 전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다행인 거죠. 자, 감염 경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침 재채기 할 때 2m 이내에 주변 분의 눈, 코, 입으로 직접 이제 전파가 되는 게 주변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낙타 그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낙타 우유, 낙타하고 접촉 그래서 감염되는 것이고 간접 접하는 이제 메르스 환자가 기침 재채기하고 주변에 탁자나 뭐 문 손잡이 오염시키고 뭐 몇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만지고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되는 좀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역학조사에서 역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항상 역학조사할 때 그 사람하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2m 이내에 있었느냐만 집착을 하면 놓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메르스 증상. 이번에 이제 이 국시에 열이 없어서 많은 또 아규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호흡기 증상과 이제 전신 증상, 기침, 가래, 인두통, 고열, 근육통, 몸살 감기죠. 독감하고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 2015년 우리나라에 이제 180명 환자 자료를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초기에 증상 빈도를 봤더니 열이 82%밖에 없었어요. 거의 20%는 열이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경과 중에 이제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게 최대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기침이 있고 또 하나 설사는 한 20%에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메르스 확진자 2,200명을 분석을 했더니 46% 거의 반수는 폐렴이나 사망할 정도 중증이지만 물론 대부분 폐렴으로 심하게 옵니다. 그렇지만 21%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몸살 감기 종송.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염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침 재채기 할 때 전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90%를 잘해도 95%를 잘해도 5%에서 놓치면 이게 이제 일이 털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고나 재난이나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 5%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 그 틈새를 비집고 디제스터 재난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이번에는 아마 이제 잘 대응해서 메르스 유행은 뭐 지금 22일이 최대 2주니까 잘 종료될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메르스와 감기를 구분할 수가 없죠.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 환자 늘고 독감 유행하게 되면 더더욱 구분하기 어려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부터 현재 3년 동안 중동에서 유입한 내국인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2주 이내에 그 메르스 환자 접촉력이나 뭐 유행 지역 여행 이런 의심 환자를 모니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한 200명 정도 전후로 지금 확인이 됐고 한 달에 20명 내지 뭐 30명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나고 기침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의심 환자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메르스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작년에 220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 이게 질병관리본부 잘합니다. 이분들의 열나고 기침할 때 뭐 인후나 뭐 가래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더니
33%, 3분의 1이 인플루엔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노바이러스가 12%, 또 3분의 1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메르스 환자, 메르스보다는 중동에서 열나고 기침하고 오는 환자의 3분의 1은 인플루엔자 환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사우디에 이제 메르스나 인플루엔자 환자 연구 결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봤는데 이거는 2015-16년에 사우디의 한 병원에서 열나고 기침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를 1,644명을 분석을 했더니 이 빨간 것이 A형 H1N1 점선이 그 검은 점선이 B형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 2월 우리나라 독감 유행철에 인플루엔자 이 사우디도 유행하고 여름에도 유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우리같이 온대 지방보다 좀 낮은 온대와 아열대 중간이다 보니까 주로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봄, 여름에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중원작지만 그래서 메르스보다는 이 사우디의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대다수는 인플루엔자더라, 이 연구자들은. 그리고 메르스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방역할 때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진단은 뭐 리얼타임 RT-PCR로 하는 거 잘 아시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이 검체가 이제 상기도 검체, 하기도 검체를 하는데 상기도 검체는 코로 면봉을 넣고 그다음에 목으로 면봉을 넣어서 목 뒷부분을 이렇게 도찰을 해서 이렇게 좀 비벼가지고 섞어서 하는 검사고 하기도는 가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폐에 깊숙이 있는 가래 아니면 기관지 삽관을 하면 기관지 흡입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메르스의 특징은 이 하기도 폐에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상기도에는 바이러스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기도 검사했는데 음성인데 하기도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나왔다. 이해하시기 좀 어렵겠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기도 검체를 더 선호하죠. 하기도 검사를 하는 거고 이 병기에 따라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한 번에 모든 게 확실하면 좋겠지만 사실 과학은 꼭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사망 위험은 35.5%라고 그랬고 우리나라 2015년에 20%로 사우디보다는 낮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 만성 질환 있는 분, 남성 뭐 여러 가지 폐혈증, 쇼크, 신부전 이런 분들이 더 사망 위험이 높죠. 치료 현재 특이 항바이러스제 없습니다. 따라서 수액 치료, 영양 공급 이런 보조 요법,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이제 혈액 투석, 에크모라고 하는 체외막 산소 장치. 실험적으로 뭐 항체 치료제 뭐 이런 걸 해보지만 아직 효과를 뭐 우리가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방법은 백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기침 에티켓, 손 씻기 이런 거 잘 하시라는 거죠. 자, 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중동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경유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이 지금 이 사우디나 이 국가가 다 이제 메르스 유행 지역이고 일종의 이제 풍토병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 여행 체류자 예방법은 출국 전부터 예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뭐 손 씻기, 기침 이렇게 낙타농장 방문 안 하기 이거 다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중동에 좀 장기나 좀 여기에서 여행을 길게 하는 분들은 메르스 증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열하고 기침만이 아니라 설사할 수도 있다. 복통, 식중독도 있지만은 메르스 증상이 그렇게만 나오는 경우를 이번에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이 여행하는 분들, 거기 체류하는 분들이 자기 증상이 나왔을 때 본인이 메르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어떤 지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입국해서 솔직하게 메르스 증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만성병 환자 이런 분들은 가급적 여행을 피하는 게 좋은데 주치의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좋겠죠. 중동에 이렇게 여행하는데 메르스 괜찮겠느냐. 또 하나 저는 권고하고 싶은 게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고 가십시오. 지금 아까 질병관리본부 자료도 보면 중동에서 입국한
메르스 20 환자의 3분의 1이 인플루엔자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거기서 인플루엔자 안 걸리면 이 의심 환자 수도 현저히 많이 줄겠죠. 우리가 좀 일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체류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손쉽게 기침에 특히 낙타 농장 방문 이런 거 피해야 되지만 병원도 지금 메르스 유행하는 병원. 근데 사실 중동은 메르스에 대한 자료나 감시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WHO나 뭐 이런 보고 자료만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좀 더 넓게 메르스 발생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우리가 과하게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좀 과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국 후에 2주 이내 호흡기 증상 또 설사 이번에 이제 깨달았죠. 설사 위장관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시지 말고 1339 전화 또는 보건소로 가시라. 이제 병원에 가서 사실 이번에 뭐 다행히 이제 2015년에 많은 경험을 하고 혼도 많이 나서 음압실, 응급실을 잘 만들어 놓은 그 삼성병원, S병원을 가서 응급실을 갔기 다행이지 다른 지방의 어떤 전혀 준비 안 된 병원 갔으면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메르스 백신 개발 경황은 이따가 이제 뭐 조남혁 교수님께서 여기 오늘 전문가로 오셔서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왕관 바이러스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돌기 왕관에 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돌기를 항원으로 해서 한 백신이 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DNA 백신, 아다니 백신, 제조합 백신, 벡터 백신. 지금 비임상 동물 실험에서 많은 연구가 돼 있어서 현재 뭐 세계보건국이나 미국 또 세피 국제백신연구소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진행된 게 이제 DNA 백신 일상 임상 진행인데 앞으로 이게 언 전망이라는 건 좀 미지수죠. 앞으로 좀 주시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영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우주 교수님께서 메르스 상황,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이번 그 환자의 환자 발생에 대한 그 대응 현황과 고려할 점들이 뭔지 일단 퀘스천을 좀 많이 던져봤습니다. 일단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지적됐던 부분들을 좀 모았고요. 제가 일단 아는 한 그 사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답변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썼는데 아마도 저도 조금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게 정리된 부분들은 있어서 아마 이따 토론 시간에 박옥 과장님이나 다른 전문가분들이 좀 더 정리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체 그 검역 감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야별로 쭉 진행되는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9월 16일 정오 기준으로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그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그 확진 환자가 두 번 음성이 나와서 격리 해제가 됐다는 사실이 또 추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제 검역 감시 같은 경우에 그 김은주 선생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지금 다양한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지역 여행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안내문이 비행기나 공항에서 나가고 핸드폰 문자 발송되고 귀국하고 나서도 나오고 로밍 했을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DOR도 등재되고 건강상태 신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발열 감시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지금 시스템이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거에서도 1%의 가능성이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건강상태 신고서 허위 작성 시 의심자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계속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
협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검역 시스템이 완벽하더라도 이런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가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나 개인별 안내에서 일부 빠진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실은 처음으로 항공편에 사람들을 다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거주자, 국내, 그러니까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의 연락이 좀 늦었던, 결국에 이제 모두 다 추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게 오염 지역 기준에 쿠웨이트가 빠져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검역법 시행 규칙에 있는 거는 IHR 그 국제 보건 규칙에 따라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그 1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메르스 대응 지침에는 아라비안 반도 및 그 인근 국가로 해서 쿠웨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이 두 가지가 약간 헷갈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역법이 나중에 어떻게 수정돼야 되는지, 지침이 수정돼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 이번 상황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특히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는 메르스 다르고 에볼라 다르고 다 다르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 기준 문제인데요. 이번 환자가 이제 설사 증상으로 지침상의 환자 기준은 아닌 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메르스 환자에서 2015년 우리나라 환자에서도 20% 정도가 설사 증상에 동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메르스 지침상의 환자의 상태 자체로는 공항 입국 시의 상태로는 기준에 맞지 않았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메르스란 질환이 아주 오래된 질환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정보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후 지침에 그러면 설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많으냐는 또 그 의료인들이나 과학기술인들의 또 논의가 계속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설사는 열보다 발열보다 좀 더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루즈스트 묽은 변일 수도 있고 정말 쌀뜨물 같은 변일 수도 있고 횟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 장기 체류 인력의 관리에 대해나 주발생 국가 정보 수집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제 검역을 지나서 감시단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시 단계 들어가면 입국 후에 의심 증상 시 자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1339 또는 보건소로 연락을 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라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2015년 이후에 나온 통계를 일본에서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15% 정도가 의료기관으로 다이렉트로 가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한 국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은 아마도 오늘 자리 같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생활과학 그런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핵심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될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을 좀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의원실에서 이 건강상태 질문서 환자 원본을 공개를 했죠. 인터넷에 의원실 뭐 마크가 찍혀서 나왔는데요. 여기처럼 지금 10일 전 이렇게 환자가 그래도 저는 굉장히 열심히 썼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썼어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저희가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국민들이 협조가 소극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더 그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역학조사는 환자조사, 접촉자조사, 환경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되는데요. 역학조사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확진은 3시간 첫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9월 10일 발표를 했고 또 계속해서 매일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발표하실 때 질병관리본부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역학조사 결과는 변동될 수 있다. 추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과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확진이 난 후에 역학조사를 신속성과 정확성의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정확성을 다 기하기 위해서 발표를 늦추면 이거는 발표가 늦게 되는 거고요. 알리는 게 늦는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미리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피데믹 상황에서는 항상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첫 번째 발표에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진술, CCTV 이런 것들 추가 정보들을 단계 단계로 좀 진행을 해주셨고요. 13일 날은 쿠웨이트 현지로 역학조사관을 파견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확진자 발생 후에 바로 언론에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특징이었고요. 초반에 약간의 혼란은 이제 그 뭐 이 부분은 이제 다 기사화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역학조사 회의를 하면서 이걸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던 좀 역학조사가 충분히 다 진행되지 않은 부분인데 서울시 라이브에서 더 역학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가 모이면 회의를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하죠. 여기도 짚어보자, 여기도 짚어보자 같이 의견을 모으는데 그 부분이 마치 역학조사가 미진한 것처럼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부분이 약간의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11일 오전에, 이제 8일 저녁에 발생했는데 11일 아침 저희가 9시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일단 질본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셨고 이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예방학회, 감염학회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역학조사에 추가적으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 접촉자 숫자와 기준은 약간 수정이 됐고요. 감염 경로의 불확실성이 약간 존재했고 현지 조사가 바로 필요했는데 저는 11일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만약에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면 바로 현지 역학조사를 보내는 절차를 바로 해서 이번에 3일이 걸렸는데 3일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환자 관리 치료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의심 환자 기준이 아니었던 반면 뭐 지금 질본에서 다 발표하셨다시피 삼성병원 선별진료소에 오셔서 발열 체크를 했을 때 발열이 나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폐렴이 보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공항에서 상황과 다르게 의심 환자가 됩니다. 매뉴얼대로 환자가 됐기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의심 환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이제 앰뷸런스 이동에 대해서 음압격리 앰뷸런스가 아니었다라는 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침에 따르면 격벽 설치가 된 차량이면 그 상황에 그 마스크도 쓰고 다 보호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음압 앰뷸런스가 갔어도 되지만 그거는 격리 격벽 설치 앰뷸런스 이상이니까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환자 1인이기 때문에 격리병상 시설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접촉자 관리는 밀접 접촉자의 능동 감시와 일상 접촉자 수동 감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경우에 일상 접촉자에 대해서 능동형 수동 감시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체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단계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한 단계 위로 저희가 대처를 한 게 맞습니다. 모든 대응, 조직도 다 그랬고 그랬는데 그 중에 또 좀 독특했던 게 일상 접촉자를 원래는 그분이 열이 나면 연락이 오는 건데 먼저 전화를 하는 능동형 수동 감시가 됐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향후 지침에도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이번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국자 파악이 좀 어려워서 내국인보다는 조금 더 늦게 파악이 돼서 저희가 초반 하루 이틀 사이에 좀 긴장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진료소 클리닉이 있는 병원에 이분들이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경우 어떻게 될까? 물론 일상 접촉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밀접 접촉자가 빠르게 연락이 돼서 관리가
얘기가 들어갔지만 일상 접촉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수가 그래도 400명이 넘기 때문에 첫날은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가 본인 자기네가 담당해야 될 그 일상 접촉자 리스트를 받고 연락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 지나서는 모두 정리가 되고 원활하게 진행됐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항공편 쿠웨이트 두바이 협조가 원하지 못했다고 제가 적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박옥 과장님이 다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쿠웨이트 두바이, 두바이 한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쿠웨이트 두바이 항공편에 대해서도 더 이제 관리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접촉자 관리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몇 명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청과 같이 보건소랑 같이 실제 그 보건소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이분 한 분한테 연락 오는 곳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행안부, 뭐 보건소, 복지부, 질본, 뭐 오방 시청, 뭐 어디 다 오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중요한 연락을 못 받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온 게 있었고요. 저는 이제 보건소가 딱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촉자 기준은 지침에 따라서 결정이 됐지만 우리가 지침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접촉자에 있었던 택시나 휠체어를 탄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택시를 같이 탄 사람 중에 그럼 환자 그 바로 다음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휠체어를 바로 다음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새로운 숙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검사 기준이 지침과 달라져서 이번에는 접촉자 중에 설사 증상만 있어도 일단 검사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오염지역에 대한 소독이 진행이 됐고 돼야 됐고 이번에는 비행기, 공항 일부 지역, 택시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입국 비행기는 환자가 확진 전에 출항을 해서 이제 소독 후에 돌아오기로 결정이 됐고 이것도 일부 언론에서 초반에 뭐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 이제 택시 소독은 전 이거는 저도 기사를 보고 적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질문이 답변 거 좀 해명을 해주시겠지만 택시 소독이 이제 검체체 대체 없이 택시 기사가 직접 소독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정말 된 건지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보건소가 담당해서 소독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관 대응은 환자 발생 후에 의료기관에 스페시픽하게 안내가 간 건 9월 12일입니다. 4일 만입니다. 그 전까지 각 기관이 각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9월 8일 발표가 되고 대국민이 나오고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대응을 할 역량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바로 선별진료소를 2015년 때처럼 응급실 밖에다 텐트를 친 곳도 있었고요. 각자 달랐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한테 대한 메시지, 물론 그 전에 의협 문자메시지나 여러 가지 통로로 이 발생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들은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제가 가져왔던 이런 식의 안내문이 간 건 이제 9월 12일 정도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9월 8일 발생 후에 굉장히 빨랐습니다. 빨랐는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불확실성이 작아져요. 뚝뚝뚝 떨어지고 이번에 대처를 잘해서 잘했는데 문제는 첫날 둘째 날이거든요. 첫날 둘째 날이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운데 그때 먼저 연락해야 될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희는 의료기관으로 보는 거거든요. 의료기관이 한 군데라도 소위 뚫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때 저희가 판단했던 두 가지 불확실성은 그거였습니다. 1번 환자의, 그러니까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아직 그 당시에 40명 정도 있었던 외국인 일상 접촉자와 연락이 안 됐다. 이 두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외국어, 그 영어까지 해가지고 연락을 만들어 주셨고요.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은,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브리핑이 매일 진행됐고요. 원보이스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서울시와의 일부 갈등이라고 표현한 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분인데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적인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번이 주의 단계인데 실제 경계 수준의 대응을 했잖아요. 이 경계 수준의 대응을 했다는 건 국민들한테 그 정도 경계 수준의 위험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주의 단계란 말이죠. 이게 물론 2015년에 경험들이 있고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올린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수기의 과정이 토론의 과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협력은 이제 경계 수준의 조직이 꾸려지고 대응이 진행됐고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는 초기 뭐 하루 정도의 약간 삐그덕거림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정보가 공유되고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부처관은 뭐 아시다시피 총리님께서 주재 회의를 하셔서 이제 모든 부처가 다들 참여를 하셨고요. 저희가 그냥 일선에서 봤던 거는 소방청 지침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 그 이제 일선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바로 지적을 해서 좀 수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제협력 부분은 이제 쿠웨이트 정부와의 협조나 외국 항공사 명단 제출 부분이 있는데 외국 항공사 명단 제출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을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쿠웨이트 정부와의 협조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진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의 단계면 사실은 저희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하고요. 도는 발생한 시도하고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계로 조직이 다 꾸려졌죠. 이거 굉장히 저는 곱씹어 봐야 될 문제라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인권과 정신건강 부분입니다. 2015년 메르스는 뭐 의료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치유의 과정들을 많이 강조를 했고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자 한 명이 발생했을 때 확진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지나친 비난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현장에선 들었습니다. 뭐 온라인상에 악플이 달리는 거는 뭐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뭐 더 컸다, 더 작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은 너무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부분이 고려가 배려가 없었다는 부분 같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니 메르스에 의해 많은 부분을 정비했지만 역학조사나 이런 유행 상황에서 인권과 윤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의사결정에 문제가 필요할 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이 악화가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꾸 환자와 접촉자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뭔가 숨기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건강 상태 질문서를 쓰는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내가 완전히 낙인 찍힐까봐 안 쓰고 안 아프다 기침 안 난다 열 안 났다라고 그냥 거짓말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이번 상황에 450명 거의 500명이 이제 관련이 됐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케어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좀 길어졌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2018년 8월 16일 날 영국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한 명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그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브리핑입니다. 브리핑 내용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no further detail. 그러니까 이 환자의 디테일한 상황들은 더 이상 특별한 건강상의 진료 치료상의 문제가 없는 이상 더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항공기에 그 3열 3열만 해서 밀접 접촉자로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3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당신은 리스크에 있지 않다라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히 줍니다. 그리고 4번에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어디 그 웹사이트에 실려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만 하고 끝이 납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올립니다. 대신 위험 평가를 한 결과를 올리는데 위험 평가에서 베리 로우라고 평가를 하고 끝냅니다.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2018년 메르스 환자 발생이 영국에서처럼 이제 한국도 이렇게 일상적이진 않겠지만 항상 위험이 발생한 환자가 있는 환자를 한 명 정도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고 소위 이제 깔끔하게 딱 끝내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이런 부분 더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논의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면 다음번에는 뭐 영국이나 뭐 미국처럼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들에게도 정확히 베리 로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계로 격상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그 자문단의 질병분과위원장 맡고 계신 김우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부 지금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 거는 이제 우선은 이제 뭐 1부에서 저와 이제 이영 교수가 주제 발표를 각각 이제 메르스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방역 대응에서의 평가와 이제 고려 사항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패널을 모셨는데요. 이제 패널 부분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 센터 우기 분석 국제 협력과장 박욱 과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좀 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의 이제 박현정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님. 그 다음에 이제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로 서울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의 예, 조남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이제 주제 발표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 분께서, 박욱 과장님, 또 이재갑 교수님, 조남 교수님이 한 5분 정도 뭐 아까 논의된 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의견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대표로 이제 윤명 사무총장님하고 한겨레 신문 박현정 기자님이 좀 질문을 좀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청중 중에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한 번 더 리뷰하고서 이제 시작을 이제 박욱 과장님부터 이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제가 생각에는 이 메르스와의 유행과의 싸움은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는 우리가 아주 뭐 잘 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환자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고 이번은 3년 전의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대비를 준비를 한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메르스든 다른 신종 바이러스 국내 침입은 일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사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완벽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포럼에서 대국민 소통도 하고 또 정부의 이 방역에 대한 개선 사항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질병관리본부 박욱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님께서 현재 메르스 대응 현황 또 어떤 그 분석 그런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위기분석 국제협력과장 박옥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대응은 이제 저희가 2015년에 정말 뼈저린 실패를 겪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방역 체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 개선이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는 지침대로 저희가 수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P 이행을 제대로 했나, 그리고 그 이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 개선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그 대응 과정에서 가장 저희가 그래도 잘 되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관계 부처 간 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었던 부분이 저희가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데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외국인 파악 안 된 부분 말씀 주셨는데 사실 내국인은 행안부하고 협력을 해서 금방 파악이 되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 항공사에서 받은 정보가 처음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법무부, 외교부, 그리고 경찰청 모든 그 부처들이 협업을 해서 이 미확인 개인정보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추가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께 연락을 드렸고 추가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출국자 정보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매일매일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접촉자 관리를 했고, 또 출국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밀접 접촉자는 아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위험이 있지는 않지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이 지금 당신 나라로 출국을 했다, 당신의 국민이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다 통보를 해줬고요. 그리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주한 공관에 다 레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민이 지금 한국에 여행을 와 있고, 근데 이분이 그 환자분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밀접 접촉자는 다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모두. 그런데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소재 파악을 해달라고 부탁 레터를 다 보내서 본국에 있는 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다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협조를 해줘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택시 소독 문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디테일에 들어가고 현장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분 이제 파악을 저희가 했을 때 보건소에서 보호복과 소독제를 가지고 가서 소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곤란해 하시면서 나 이 보호복 입고 여기서 이렇게 택시를 소독을 하면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다고, 주민들의 이제 편견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간곡하게 절대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이 소독을 해서 그러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 한 케이스 한 케이스들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실제 방역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따 또 추가 말씀 주셔도 되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지금 이재갑 한림대 교수님 언론을 통해서 많은 소통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제 메르스에 대한 이제 좀 컨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15년 같은 상황도 그렇고, 사우디에서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자가 주로 많이 발생했던 곳은 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서
노출자, 그러니까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 이번 방역에 거의 뭐 90%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어떤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를 출범부터 격리를 했었던 부분들, 그래서 의료진이나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이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이제 예상이 됐었던 상황들이어서 그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근데 워낙 이제 메르스가 이제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좀 변수들인 거죠. 저희가 2015년도에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불안하고 공포감들이 있어서 행여나 지역 사회 내에서 환자가 발생할까봐 상당히 이제 두려워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대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상황 자체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측한 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자체가 메르스 방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측면들을 한 거고, 또 이런 경험들이 추후에 뭐 신종감염병 대응할 때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이제 자양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 이제 검역소에 관한 부분들 이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검역소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어떤 증상들을 자급발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설문조사 형태로 이제 내거나 자기가 어디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검역소를 생각할 때 이게 일종의 법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걸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도 제발 불편한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 좀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에서 열이 나거나 좀 열감 느끼면 아예 타이레놀 같은 거를 딱 시간 맞춰서 타이레놀이 한 한두 시간 있으면 열이 떨어지니까 열감에서 약을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제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설사를 하더라도 설사 때문에 잡히면 또 이제 검역소에서 몇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또 병원에 갑자기 이제 이송돼가지고 이제 며칠 이제 입원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요, 되게 국민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검역소에서는 되도록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 그냥 딱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원하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검역소가 되는 특성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검역소가 주는 느낌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뭐 어떻게 잘못되면 이렇게 잡아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데가 아니기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검역소가 이제 여행 갔다가 왔을 때 나의 건강 문제들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대로 돼서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쿠웨이트 현장 조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일 겁니다. 아마 외국에서 어떤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역학 조사를 하러 외국에 파견한 것은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이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고, 또 쿠웨이트가 아주 비협조적으로 이제 딱 일부러 그런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 파견하기 딱 전날 우리나라에 발생한 것 같지 않다라고 아예 이렇게 사전 공지를 한 거 봐서는 너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파견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 지적되고 학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에 이제 직원들, 그러니까 의료인들을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 교민들에 관한 건강 문제도 이제 신경을 써주고 현재 감염병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국가 중앙에 있는 이제 국제감염병 센터라 그래서 외국인 이런 감염병을 전문으로 보는 병원하고 그런 센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해서 매번 국가별로의 그런 이제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보건 전문관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대사관 특히 이제 이런 감염병이 유행이 되거나 하는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 그다음에 일부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사든 아니면 이제 보건 공무원들을 좀 파견해서 그런 교민들을 돌보는 부분뿐만 아니라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들을 이제 강화해야 되는 시기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영생 교수님도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 인권 문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에볼라 긴급구호대 파견되고 나서 3주간 이제 그 격리를 하고 이제 헌업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3주 정도 이렇게 뭐 아주 자유롭게 해주시고 되게 잘해주셨어요. 검역소에 되게 잘해주긴 하셨지만 3주째 갇혀 있으니까 이 분노 게이지가 막 하루하루 막 올라가는 거를, 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산책이라고는 이렇게 주차장을 두 바퀴 도는지 이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으로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검역제도에 있어서 이제 격리제도의 가진 한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격리당하는 사람이 뭔가 이의가 있는 걸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이나 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격리가 잘못된 분들도 있잖아요. 중간에 격리 아니어서 풀린 사람도 있고 있는데, 내가 격리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그 행정적으로 그것들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상황에서 에볼라 환자 보던 의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격리됐을 때 본인이 행정소송을 내가지고 격리가 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되게 뜨거웠는 이제 핫한 이슈였는데, 저희가 그 사건
상황을 입고 저희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혹시라도 뭐 그런 제도가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3주 동안 절대 그런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 그러니까 격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뭐 메르스에 대한 방역, 또 검역, 또 현지 보건 전문가 파견, 또 인권 문제까지 폭넓게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로 이제 우리 서울대 조남욱 교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로 그 감염 미생물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최근에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번 그 메르스 사태처럼 이게 새로 동물에서 오는 이런 병원성 바이러스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질병을 일으키기가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갑작스럽게 사람한테 이런 많은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들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정확히 그런 감염 원인이나 바이러스가 어떤 그 병원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전파되고 그런 걸 빨리 연구해가지고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이렇게 사람한테 갑작스러운 피해를 주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봤을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큰 질문이 어디서 어떻게 변해서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감염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증상이 없거나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20% 정도는 사망하고 어떤 사람도 아주 심한 폐렴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사스나 머스 같은 게 이제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사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달 사이에 비행기랑 그 호텔 안에서 엄청나게 그 여행자에 의해서 퍼졌거든요. 근데 메르스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행자들한테 퍼지는 게 거의 없고 이제 그 사람이 폐렴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일부 이제 여행자 감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케이스를 빼고 대부분 많아야 다섯 명이었거든요.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는 중동 이외의 지역에. 그래서 그런 전례 때문에 사실 2015년에 약간 초반에 방심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희가 그 바이러스였던 변화들을 그리고 환자에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증상이나 바이러스 분비되는 양, 그 다음에 면역학적인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분명히 이제 변화하고 있고 낙타를 중간 숙주로 삼고 있지만. 계속 이제 오면서 사람들한테 어댑테이션 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사람한테서 감기를 일으키는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 개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적어도 100년에서 한 700년 전에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어댑테이션 되면서 그냥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로 변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잘 알면 오늘 이제 그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한 명이 들어와서 거의 전파도 일으키지 않았고 밀접 접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소위 말해서 슈퍼 전파자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이런 지난번 사태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빨리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바이러스 연구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면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이제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고 있고 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임상 일상이 너댓 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12년에 발생하고 되게 빠른 편입니다. 그 5년 만에 임상 일상이 들어가는 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스 때 엄청나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없다가 엄청나게 전 세계를 피해를 입고 중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해왔고 어떤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게 빨리 우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이미 과학적으로 그런 기술이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더 빨리 그런 어떤 백신을 만드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자체를
계속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 이런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 앞으로 올 그 재난의 크기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조남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 사이언스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우리가 뭐 미신이나 뭐 두려움만 가져서는 안 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해결책을 도모해야 되겠죠. 자, 이제 뭐 전문가분의 이제 보충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우리 이제 국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겨레 신문 박현정 기자님, 기자님 모시기가 사실 이번에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관심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남북 정상회담 듣고 그래서 박현정 기자님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자님 요 들어보시고 예, 어떤 궁금증 내지 좀 제안 그걸 좀 말씀을 주시죠. 아, 예,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듣다가 좀 제가 궁금했던 점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국내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병원 내에서의 감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뭐 병원 쇼핑이라든가 뭐 저기 병문안 문화가 지적이 됐었는데 사우디도 뭐 비슷한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딱히 없다면 확진 환자들은 그럼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지도 사실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상황 관련해서 아까 잠깐 이영 교수님께서 이제 환경 검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질본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환자분이 탔던 택시라든가 그러니까 삼성 의료원에서 머물렀으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검체 채취가 있었느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 적은 없다라는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분이 뭐 기침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는 없었던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남 교수님께서 백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저께 이제 복지부의 장관께서 이제 백신 개발에 좀 더 정부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약간 기자로서 질문인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사실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을지 현재 상황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질문이 네 가지인데요. 이제 병원 감염 이쪽은 제가 답을 드리고 치료 부분은 이재갑 교수님, 그다음에 환경 검체는 이용 교수님, 또 백신 개발은 조남혁 교수님 순서대로 조금 답을 드리고 시작하는 다음 진행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사우디에서 메르스 환자의 한 20%가 의사 간호사 병원 의료진이었고 뭐 2015년 우리나라도 한 20% 정도가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방문객 뭐 또 간병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클러스터가 돼서 병원에서 이제 주로 유행한 병원 감염이 특징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국민이나 기자분들도 2015년에 그렇게 처참하게 많이 환자가 생기고 많이 당했던 기억 때문에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시는데 2015년을 겪고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임상이나 역학이나 또 바이러스로.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압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마스크 한 장으로 차단할 수 있고 손 씻기로 차단할 수 있고 전염성이 세지 않다. 이제 단지 2015년에 첫 번째 환자분, 뭐 14번 환자분 그분들이 이제 슈퍼 전파자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2차, 3차 감염자가 생겨서 이제 그게 내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진단받는데 뭐 10일 내지 15일 동안 뭐 병원의 8층 또 응급실 혼란 환자에서 아무 보호장구 없이 밀접 접촉자가 수백 명, 뭐 거의 900명 이상 생기면서 거기서 생겼던 것이죠. 이게 전파력이 빨라졌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지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깨닫게 된 거는 이게 전염성이 높은 놈이 아니다. 우리가 마스크만 끼고 보호장구 하고 손 씻기만 밀접 접촉처럼 관리하면 그래서 아까 일상 접촉자를 능동형 수동 감시하는 것도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이나 언론 입장에서 그때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뭔가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융통성이 발휘된 건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은 이제 알게 됐죠. 예, 그렇게 전염성이 세지 않다.
우리가 보호조치를 마스크나 손 씻기나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이제 개선됐고 아직 뭐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이제 사우디 병문안 문화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라는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다인실도 있고 거기도 아마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이제 여성 이슬람 문화 때문에 이제 많이 활동이 적은 부분도 있고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뭐 의료 병원의 환경이나 감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 수준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뭐 그 정부의 이제 방역 시스템도 지금 사실 사우디의 경우는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국제 학회를 가면은 사우디 정부에서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 있던 뭐 공중보건 협의나 백신 연구나 이런 게 협조가 잘 안 돼서 힘들다. 이게 제가 백신 개발에 대해서 아까 좀 앞으로 좀 더 갈 길이 많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상은 어떻게 하겠죠. 건강한 자원자로. 근데 2상, 3상 이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려면 사우디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협조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전문가들 얘기여서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요 말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돌면 그 병에 대해서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정책, 뭐 보건, 방역 시스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아까 중동 이외에 메르스 유입 환자 한 30여 명을 이제 분석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해봤더니 공항 검역에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항 검역에서 걸려서 거기서 의심이 돼서 딱 격리된 케이스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통과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공항 검역체계가 뭐 잘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은 공항 검역으로 유입되는 메르스 환자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상적인 방향은 공항에서 의심 환자를 확인해서 즉시로 격리해서 병원도 안 가고 최소화하는 접촉자 최소화하는 게 우리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상황은 그렇다. 그런 말씀을 좀 부언을 드립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혹시 치료에 대해서? 네. 그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2015년도에 대한 감염학회에서 메르스 치료 지침을 이제 발간한 적이 있고요. 그 당시까지 모아졌던 자료 중심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제시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인플루엔자 그러면 타미플루 이런 식으로 특정 약이 개발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서 쓰이던 일부 항바이러스제들이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사우디 연구에서 좀 밝혀진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것들이 이제 리바비린, 그다음에 인터페론, 그리고 칼레트라인데요. 인터페론하고 리바비린은 워낙 C형 간염에서 쓰던 약인데 이제 C형 간염 약이 좋아져서 현재는 안 쓰고 있지만 이제 쓰던 약이고 칼레트라는 이제 HIV 치료제로 쓰던 약들입니다. 근데 그게 일부 여러 가지 리셉터나 그러니까 메르스에서 나오는 이제 리셉터라든지 여러 이제 물질들을 좀 막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용이 됐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실제로 투여가 됐는데 그러니까 유효성 분석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치료 안한 그룹 한 그룹들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유효성 그룹들은 유효성 평가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사용은 됐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치료됐던 것들은 이제 회복기 환자의 혈청, 그러니까 메르스에서 회복된 환자의 이제 피해는 그 메르스에 반응했었던 그런 항체들이 많이 생겼을 거니까 그 항체를 일부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제 경우 3명인가 4명 정도가 실제로 투여를 받았는데 효과가 어땠는지는 이제 증명은 안 됐지만 실제 투여됐던 적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그 메르스 치료제 개발 방향들은 이런 타 질환에서 사용됐는데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바이러스들의 그 치료제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좀 시도해보는 그런 연구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연구는 이제 단클론 항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자에서 혈청에서 뽑았던 항체를 이제 일부 이제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 항체 부분만 아주 이제 그 농도가 짙게 재생산한 다른 뭐 세포라든지 다른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이제 재생산하는 방법들로 해서 고농도의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투여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속도는 현재 단클론 항체라 그래서 항체 치료제 쪽이 현재 속도는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는 실제 치료제기 때문에 임상이 진행되려면 환자가 발생한 데에서 가서 이제 투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아마 사우디 협조가 이루어져야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언드리자면 기존의 뭐 에이즈나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이 메르스 치료제로 하는 걸 우리가 드러그 리퍼포스먼트 약물 재활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2015년에 대한감염학회에서는 긴급하게 리바비린, 인터페론, 칼레트라 3제 병용을 좀 해보자. 그래서 상당수 환자가 아마 이제 치료받았는데 뭐 치사율이 그때 20%여서 사우디 35%는 낮았는데 뭐 그 3제 항발스 약물 재활용 조합 때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상에서는 뭐 지푸라기라도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택시 환경업체 채취 문제 혹시 뭐 이용 교수님 아니면 박욱 과장님? 제 아는 정보가 없어서 그 이게 워낙에 드롭릿으로 비말 감염으로 전파가 되는 병이라서 저희가 환경검체 관련해서는 지침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교수님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드롭릿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클로즈드 스페이스에서 2시간까지 이제 그 환자가 떠나고 나서도 혹시 2시간까지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이 멀스보다 훨씬 감염력이 높은 미즐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우리의 공식 지침이고 미국 CDC도 그렇게 레코멘드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컨택 인펙션의 위험이 얼마나 높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환경검체를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모니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그래서 저는 이거 끝나고 나면 전문가 회의를 국제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대응을 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야지 되고 정말 하나라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강력한 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런 거 느껴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지침을 개선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사실 2015년은 이제 사우디 정보도 많지 않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뭐 많이 당하고 그래서 과잉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6년째 됐고 우리도 3년 전에 경험을 해서 사실 과잉 대응이 아니라 차분하면서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환경검체 얘기도 2015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엔 몰랐는데 환자들이 체류한 병실이나 응급실 뭐 환경에 바이러스가 오염이 돼서 한 며칠 지나고 나서도 이제 우리가 핵산 검사를 해봤더니 한 반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마이트라고 하거든요. 포마이트. 네, 그게 뭐 살아있든 죽어있든 간에 핵산이 있다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 오염이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환경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환경검체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지금 이번에 사례에서는 이제 택시에서의 이제 환경검체 채취나 소독 문제는 개별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열도 나고 가래도 많이 나고 주변에 뭐 택시에 가래가 많이 오염돼 있다.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이 환자 저희가 정확히 장부는 모르지만 열은 없었고 기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보자면 공항에서 삼성병원 가는 동안 기침도 없었고 가래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주변의 오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논의를 앞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꼭 환경검체 채취가 사실 뭐 가래도 오염도 안 되는데 뭘 할 것이냐 하는 의문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 만약 환자분이 열도 많고 가래 뭐 토하고 막 택시 안에 완전 오염돼 있다 그건 당연히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개별 사례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아마 아까 박욱과장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 자문회의 또 국제적인 또 어떤 기준도 좀 보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재갑 교수님? 그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웰스 바이러스가 환경 내에서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실험적인 연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국내에서 2015년도에 이제 진행된 연구가 세 군데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 환경 내에서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덜 사는 것 같다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마르고 건조한 표면에서는 몇 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겠다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팀하고 충북대의 팀하고 같이 했던 연구에서는 그 환자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병원하고 충북대병원의 환자가 이제 입원했었어요. 환자 퇴원하고 나서 이제 거기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바이러스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까지 살아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의료 환경이고 농도가 진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3일 정도까지 바이러스 살아있는 것들을 이제 환경, 그러니까 의료 환경 내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환자가 있었던 병실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통 보호복을 벗는 장소인 전실까지도 이제 PCR을 해보면 오염돼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돼서 생각보다 포마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 하는 옷이라든지 보호복 이런 거에 오염된 상태로 의료 환경을 잘 오염시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적이 실제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병원에서 일어난 상황하고 이게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가래를 100개 하는, 그러니까 매일 이제 가래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환자 PCR 음성인지 확인이 돼야 이제 퇴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가래를 100개 하고 가끔 호흡 곤란 있으면 네블라이저라고 해서 막 이렇게 폐를 오히려 이렇게 폐를 활성화해서 계속 가래가 더 바이러스 나오게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진행이 되고, 심지어는 인공호흡기도 달게 되고, 뭐 기관지 내시경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바이러스가 훨씬 짙은 농도로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 훨씬 오래 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환자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폐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거의 기침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거의 가래를 못 뱉게 되는 상황에서는 오염시킬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적거나 거의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병원 내 자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들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역사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역사회 대중교통을 이었던 경우에 뭐 환경검체를 해본 적은 없긴 없지만, 대중교통이 했던 환자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지역사회 발생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봐서는 환경검체를 통해서 뭐 감염이 됐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다 동의하고, 그래서 다음에 생기면 택시도 한번 검체를 해보고 저기 휠체어도 해봐야 이제 이런 이제 지역사회에서 다르다라는 게 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같은 경우는 UAE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쓰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환자한테 노출된 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CCTV까지 다 봤는데 환자분이 실제로 기침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설령 환경에서 나왔을 때 그게 감염력이 얼마나 있고 실제로 감염의 루트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가들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조남혁 교수님 백신 개발에 대해서. 네, 네. 그 백신 개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2015년에 그렇게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고 그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환자들한테 나온 시료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도가 되게 다양했거든요. 20%는 잠깐 열이 나거나 아예 증상이 없었고 나머지 60%는 폐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는 또 사망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상이 나고 나서 나오는 바이러스의 양이랑 지속기간인 것들을 쭉 봤을 때 보고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렸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발표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증상이 약하신 분들은 그 감염 초기부터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그 호흡기 분비물에서 그 밀리리터당 한 10의 6승 유전자가 발생 그 확인이 됐고요. 그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한 1000분의 1, 그러니까 1000마리 정도 밀리리터당.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전파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신 분처럼 증상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양이 매우 적고, 그리고 기침이나 뭐 재채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적고요. 그다음에 폐렴으로 가신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보통 한 10의 8승에서 9승, 10억 회까지 ml당
그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그 중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게 되면 아주 대량으로 주변에 이제 공기 오염이 되고, 이분들이 그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사람도 이제 슈퍼 전파가 됐고, 그리고 정확히 이제 그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그 중동 지방에 뭐 1,700명인가 환자가 발생했는데, 중동에서는 그 데이터가 전혀 리포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저희 그 아웃브레이크 분석 덕분에 그런 이제 자료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어떤 초반에 그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초반에 감염이 양이 적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잘 컨트롤이 돼서 바이러스도 적게 분비하고 빨리 낫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량의 그 어떤 바이러스를 분비, 기침이나 재채기로 분비했을 경우에 주변으로 빨리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이제 그런 슈퍼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기저질환 환자들, 나이가 많으시던 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호흡기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주 짧은 접촉 기간 후에 일주일 이내로 그 거의 그 100만 그 10만 개 정도 아니 10의 9승 정도 그 바이러스를 많이 분비하시고 대부분 2주 이내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취약했고 그분들의 면역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렇게 사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 더 그 감염 양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초기 그런. 근데 이제 아직 사람의 정확히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몇 개나 감염돼야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디파인 안 됐지만, 그런 데이터로 추정했을 때 그런 어떤 이렇게 공기 중으로 분비되는 아주 고농도의 바이러스 입자들에 노출됐을 때, 가까이서 노출됐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슈퍼 전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여행자 한 사람, 1번 환자나 14번, 16번 환자에서 많았는데, 저희가 또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어떤 돌연변이들이 조금 확인이 됐고, 그 돌연변이들이 보면 오히려 그 우리한테 감염력이 어피니티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감염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에 그 돌연변이 두 가지 돌연변이가 있었는데, 그 돌연변이들이 이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체 감염된 환자들에서 그 확인된 바이러스가.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돌연변이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항체 반응을 이스케이프,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로 발전을 한 것 같, 그런 돌연변이 때문에 친화력을 떨어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환자에서 원래 야생형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환자에서 일어나오는 올라오는 그 면역 반응, 항체 반응을 회피하려고 또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는 바이러스가 오래 머무를 수 있고 대량으로 오랫동안 분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일부 그런 슈퍼 전파자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의 어떤 그 면역학적인 측면, 그다음에 바이러스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상황이, 예상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치료제도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중증도별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돌아가신 분은 치료제를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폐렴이 나타난 경우에도 그 중증 폐렴하고 경증 폐렴이 있었는데, 중증 폐렴도 역시 다 폐렴이 나타나면 다 치료제를, 아까 리바빈이랑 그 인터페론 치료를 받으셨는데 중증 폐렴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경증 폐렴에는 좀 효과가 좀 있었고, 그래서 더 이제 다른 지금 바이러스 치료제를 쓰는 것들이 이제 더 병합해서 테스트하는 게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래도 좀 각광받는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모노클로 앤티바디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소에서 그 사람 항체를, 메르스 항체를 왕창 만들어 가지고 치료제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스파이크를 대상으로 서브유닛이나 DNA 백신, 우리나라에서 지금 8월 달부터 DNA 백신 인상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랑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 벡터에 그 메르스 스파이크를 사용한 그 리콤비넌트 바이러스 백신 임상 실험이 이제 작년부터 몇 개가 들어가서 한 2, 3년 안에 그 일상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스파이크를 타겟항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
것도 그 스파이크에 대한 스파이크를 사용하면 적어도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머스에서도 바로 그런 그 스파이크에 대한 중화항체를 만드는 실험이 동물 실험에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고요. 이제 사람에서는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번에서처럼 그런 메르스도 또 그 백신네이션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 놨는데 얘가 또 돌연변이 해가지고 그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백신을 이제 더 그 효능을 향상시키는 데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백신에이전 한 가지 또 한 가지 방향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낙타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 낙타는 거의 7, 80% 이상이 다 어렸을 때 다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전체 낙타에서 어린 낙타 한 10% 정도가 이제 바이러스를 내고 그 낙타에서 온 환자, 낙타의 사람이 한 감염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케이스처럼 원인을 모르는 케이스도 꽤 있지만 반 정도는 낙타한테서 낙타 접촉에서 그다음에 반 정도는 병원 감염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낙타를 다 백신에이션 해가지고 낙타에서 메르스를 다 없애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지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낙타 백신에이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낙타가 어렸을 때부터 백신에이션 해가지고 낙타 전체를 다 그 면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올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낙타 백신을 통해서 제거하려는 그 동물 실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뭐 이 바이러스 학적인 연구 사이언스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R&D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소비자 시민 모임 윤명 사무총장님 질문을 좀 마치고 또 다른 이제 질문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뭐 이번 사태는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염 관리의 초기 대응을 어디서부터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의심자가 도착했을 때로부터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잡는다 그러면 그나마 그동안 국가가 아니면은 의료기관이 이 감염 관리와 관련돼서 많이 개선되었구나 아니면 체계가 잡혔구나라는 안심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자가 발생해서 의료기관 같이 가는 사이 이전까지도 우리가 초기 대응으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국민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 사태는 그래도 그 의심자가 본인이 메르스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그래도 빨리 갔고 이 환자는 그래도 그렇게 전염력이나 아니면은 증상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만약 다른 상태였다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위험 수위 아니면 위험도와 또 의료기관, 의료인들이 보는 메르스에 대한 그 위험도가 좀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2015년 이후에 그 사태 발생 이후에 메르스라는 그 전염병은 2015년도 같이 큰 사태를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초기 대응을 잘한다면 아니면 이 전염병은 이제 관리를 잘한다면 그렇게 전파력이 그때처럼 크지 않을 수 있는 질병이고 우리가 잘 안심할 그나마 그렇게 무서워할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나 의료기관이 그동안 3년의 시간 동안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국민한테는 잘 못 줬구나. 그래서 이러한 대국민에 대한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줄 필요가 있겠다. 저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의심자가 내원에 뭐 있다. 그리고 확진자를 발견됐다. 그다음에 아직도 거처를 모르는 외국인 탑승자가 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같은 사태가 벌어나지 않을까? 국민으로서는 되게 불안했는데 이제 어쨌든간 그거는 잘 마무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검역 단계에서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메르스가 있을 의심 지역에 갔다 왔을 때 어떠한 증상이 발병했고 그러한 발병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줘야 되겠다. 제가 그 출입국 할 때 메르스 신고서 뭐 중동 지역 했으면 뭐 발열 있냐 없냐 그거 체크하는 나는 있는데 되게 체크하기
괜히 이거 체크했다가 검역소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까 봐 그런데 만약에 그게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메르스라는 지역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안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메르스 전염이 이제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소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웬만하면은 같이 안 가서 검사받고 싶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 사람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 접촉만 했으면 다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격리 아니면은 검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비자로서는 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파가 많이 됐고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소홀했던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했던 것은 이제 했고 그 이후에는 대국민이 이 메르스에 대한 질병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 메르스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듣고 조금 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 중동 지역 가시는 분들 아까 13개 국가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 문자를 딱 그 외국에 도착을 했을 때 보내드리고 갔다 오시면 또 5일 동안 4번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메르스 증상은 이러이러하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 가지 마시고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실 것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4번에 걸쳐서 보내드리고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먼저 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검역에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느끼는 거지만 국민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 혹시 뭐 박 기자님 지금 들어보시면 혹시 또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나요? 미진한 부분이나? 지금 패널 중에서 이렇게 좀 혹시 더 상대방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떠오른 대로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이현 교수님께서 현지 조사, 물론 굉장히 중동 쪽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현지 조사, 현지 역학 조사한 게 처음이다라고 교수님께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놀라웠는데, 근데 아까 전에 즉각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더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학 조사를 지금 확진자의 감염된 경로 며칠 전에 뭐 병원에 갔었고 어떤 증상이 있었고 그거는 저희가 환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지금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 범인은 현장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그분이 이랬던 동선들 뭐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보고 그쪽에서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도 가서 협조받아서 그 의무기록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조사를 해야 실제로 좀 더 그 환자의 실제 감염된 날짜나 이런 것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아마 기사들도 몇 번 났던 것 같은데 현지에 지금 계속 일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검사 진행했고 뭐 다음성이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또 관리나 그분들이 겪는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얘기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확률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이제 뭐 과잉 대응이다, 차분한 대응이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있을 것인데 어떻게 뭐 운 좋게 삼성병 운이 또 좋았을 수도 있어요. 또 딴 데 갔으면 또 이번에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문가 저희들은 이제 좀 아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이제 이번에 학습 효과가 돼서 조금 국민들께서도 아 이게 3년 전처럼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또 안심도 학습 효과가 있을 텐데 이제 그 과정은 계속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영 교수도 얘기했지만 현장에 답이 있고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어느 정도 감이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경험들이 쭉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기자님들 사우디에서 병원 감이 왜 많으냐 뭐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가서 좀 저희들이 병원 둘러보고 이렇게 쭉 보면은 얼마나 혼잡하고 뭐 다니실도 많고 감염 관리 안 된 게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뭐 보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뭐 예전부터 쭉 했습니다. 2003년 사스 때도 AI 때도 신종플루 때도 에볼라 때도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로 유입될 감염병이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동 또 아프리카 뭐 이런 정도는 뭐 지금 대사관의 주재관들이 뭐 각 부처에서 경제관이나 뭐 법무관이나 뭐 대부분까지 로비를 할 정도니까 이건 진짜 이건 우리 국민이나 국가 보건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요즘은 이제 역학조사는 이제 환자 생기고 이제 조사하는 거지만 요즘은 그거보다는 에피데믹 인텔리전스 유행 정보 국가 정보원처럼 에피데믹 인텔리전스가 강해야 돼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그런 기능들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정보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에서는 일본 대사관의 의사분에서 정보 수집한다 그러잖아요. 현장에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뉴스가 나오면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퍼져 있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현장에서 루머나 떠도는 말이나 어디 현장에 가서 보건 전문가니 여기 문제가 있다. 쿠웨이트 분명히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안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아주 오늘 상당히 좋은 그 이 컨퍼런스 같습니다. 특히나 이 각계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사실 디지털 시대고 거버넌스 시대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의료 정책 그 중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연구하고 있고 저는 뭐 옛날에 그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청에서 한 20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정책에 관해서 또 의료 행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도 겪고 있고 그러면서도 바이오나 의료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 성장 동력 산업에 저건데 그 한치도 거의 못 나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 한 3년 전에 제가 메르스 터지고 나서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한국보건의료의 핵심 지도 체계라는 걸 연구해가지고 그때 한 6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의료진 한 200명, 일반인 200명,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200명 이렇게 조사해서 했는데 조사한 그 패턴은 의료 정책이나 의료 행정이 잘 되려면은 이게 어떻게 한국 보건의료의 핵심 지도 체계가 잘 될 수 있느냐 이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섯 개 요인으로 했습니다. 가치하고 그다음에 리더십, 제도, 책임성, 전문성, 참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나오는 게 가치 문제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리더십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참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 제도나 책임성 전문성 그 이런 게 그 있어도 전체적으로 정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중요한 핵심 의료 정책이나 행정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 메르스 할 때에 그래도 질병관리본부가 상당히 신속히 대응을 하고 또 전문가분들이 같이 그 어떤 코웍을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과잉 대응도 아까 말씀한 중에 많았다고 그런 게 저도 이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그 의료 정책의 문제는 여기서도 오늘 좋게 생각하는 게 거버넌스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무슨 소문 그냥 뭐 그 하나 비합리적인 요인으로 많이 좌지우지되고 또 정치적으로 뭐 이념적으로 많이 되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되면서도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걸 통해서도 굉장히 검증이 됐고 제가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여기서 느끼는 거는 그 교수님들이 의료 뭐 의료 단체도 또 자꾸만 뭐 데몬스트레이션만 하고 또 정치 당국에서도 합리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그거를 오히려 그 다른 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좀 더 그 여기 오늘 통해서 이 보게 되는 거는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정책 제도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의료진 분들 또 이 시민 단체나 또 언론사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그걸 자꾸만 가버넌스를 형성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 김우주 교수님한테 그 의료진에서는 특히나 이걸 어떻게 참여해서 하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이제 그 전반적인 의료 정책이나 제도 뭐 메르스를 포함한 신종 전염병 대응을 그 필요한 그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하게 효율적으로 좀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신종감염병 유행 시에 이제 방역 체계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2015년에 잘 안 됐었죠. 근데 이번에 아까 박 국과장님이 여러 부처가 잘 협조가 돼서 가버넌스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의료인이라든지 우리 과학자가 이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민이나 정부에 좋은 정확한 정보도 전달하고 소통을 좀 하는데 좀 리더십을 갖고 해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의료인 대표는 아닙니다만서도 사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의 질병안전분과를 맡게 된 이유도 과기부에서 작년 말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2015년에 하도 지금 말씀하신 국민 소통이나 이런 거에 안 돼서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제 국민생활자문단의 과학자문단에 참여했고 이런 포럼도 열게 된 것도 그겁니다. 사실은 미력이나마 여기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포럼을 통해서 아마 꾸준히 할 거고요. 좀 더 이걸 좀 임팩트 있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나 뭔가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아마 그런 역량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뭐랄까 코멘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같이 이 거버넌스 제도를 좀 특히 의료진에서 그런 걸 좀 주도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의사협회에 예전에 국민건강보호수위원회가 지금 있죠.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재각 교수님이 지금 참여하고 있네.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어떤 활동하는지? 위협이 정권이 바뀌어서 조금 유축이 되고 있긴 한데 그 국민건강보호위원회라 그래서요 위협에서 잘못된 뭐 의료 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정책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국민 이제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하는데 그 중에 감염관리분과위원회가 이제 그 안에 있고요 거기서 지금 엄중식 교수님이 이제 그 위원장 있고 제가 좀 간사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의사 대상의 이제 정보 전달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 환자 첫 번째 환자 진단되자마자 밤 9시에 환자 이제 들어왔다는 문자를 전들 8만 명 넘는 분들 그러니까 10만 명 의사가 10만 명인데 그중에 8만 명이 지금 문자 수신하고 있는데 8만 명 되는 분들한테 문자 보내서 환자 도착했다 이제 문자 보냈고 그다음에 월요일하고 어제 이제 의료기관들의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또 어제 한번 해서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매 2주마다 한 번씩 감염병 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감염병 동향들을 의사 8만 5천 명 정도한테 보내서 지금 현재 어떤 병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고 국내에서는 어떤 지병이 발생하는지를 소식을 현재 보내고 있는 작업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보 전달 정도 수준 정도의 업무들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정책 제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정부랑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사협회가 아직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거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다른 청중분 하실 말씀 있어요? 예, 하세요. 네, 그 해외 역학조사관 파견하는 부분은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예민한 부분이고요. 이건 국가 주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자국 내에 감염병에 대한 그 위험 요인 조사, 그다음에
그 국민 보호, 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가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요청하기 전에는 역학조사관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대사관하고 WHO하고 그다음에 쿠웨이트 보건부하고 협조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WHO 팀이 어제 들어갔거든요. 9월 18일 날 이제 비자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그 신속하게 조치를 한 건 맞고 그 나라와 협조 없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쿠웨이트 보건부 그리고 우리 대사관 그다음에 그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WHO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관이나 보건관 이런 파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중 중에서 한두 분 질문 받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질문을 좀 짧게 핵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지켜봤습니다만 너무 또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가벼운 질문하고 무거운 질문 두 가지를 우리 저 자장님이든 뭐 관심 있으면 답을. 일단 저는 건축을 연구하는 병원 건축 연구소 소장입니다. 에드워드 킴이라고. 예. 근데 워낙 그 삼성전자 수준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살균, 멸균, 어떤 석션, 에어커튼까지를 좀 더 그 병원실에 그 음악 병동 하나 가지고는 옛날 올드 버전인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응급실이든 또 이제 법상 하나 있는 그 음악 병동의 수준이 좀 제가 볼 때는 낮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걸 좀 질을 그 음악 병동의 디머 스위치까지 올려서 그 병균의 공균의 살균이나 멸균이나 어떤 그 저 살균 멸균까지를 석션까지 싹 다 뭐 그게 저 하나의 그 중간에 버퍼존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축 어떤 그 청정실 그걸 제안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저 서울대 분당병원 경우에는 4, 5년 전에 아다시피 사우디에 수출 계약을 의료 간호사까지 기기까지 수출했답니다. 따라서 의료 정보가 아직까지 4차 산업 시대에 아직 교환이 안 된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뭐 세계 월드 어떤 코퍼레이션까지 만들라 하면은 일단 우리가 그나마 닦아놓은 그 갖고 계신 어떤 플랫폼이나 노웨어를 좀 더 좀 분발하셔가지고 뭐 쿠웨이트 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뭐 좀 더 진행을 하시면 뭐 좋은 의미에선 또 DB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아이폰이 우리 심박수 의료 기기를 원격 진료의 기능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막 그게 우리 젊은 우리 과학자들을 볼 때는 저도 스타트업 벤처 개미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좀 더 3, 4 가전이든 디바이스를 별도로 저 사서라도 살 수 있는 어떤 아까 얼핏 일자리나 그 저 돈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막 요거를 진단이나 방어적 수준에서 좀 더 그 좀 우리가 저 아이폰 수준까지 뭐 아니면 더 뛰어넘는 그런 원격적 AI 메디컬 디바이스 수준까지 뭐 오바인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기 훌륭한 과청에서 연구하는 좀 더 진취적인 우리만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건전한 제안도 하는 바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아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신종암병 대응과 관련한 저 뭐 대응 개선책, 뭐 건축이라든지 의료 정보, 또 아이폰 스마트폰 이용인데 아마 지금 뭐 정부나 연구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답을 드리기보다는 혹시 뭐 코멘트 하실 수 있는 전문가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간단히 그러고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종암병 대응과 관련돼 있는 이제 병실 준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르스 이후에 좀 더 많이 확충이 돼서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이제 29개 병원이 올해 말까지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28개가 이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150여 명 정도의 환자가 이제 동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전국에 이제 산재는 돼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 같은 경우는 뭐 권역 응급센터는 이제 음악격리실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하게 돼 있고 지역센터 하나씩 준비하게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장 실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운영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시설적인 보완이라 부분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국립의료원이 언지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고도격리 영상이라 그래서 현재 국가지정리공사보다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고 그래서 좀 더 중증의 환자들이나 아주 전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 웬만한 검사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병원 이전이 늦어지면서 늦어지고 있어서 중증 뭐 에볼라 환자라든지 이런 아주 고위험 환자들이 입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뭐 국가적인 격리 방송에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긴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쉽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로 연구되는 것들은 이런 격리병실에 의료진이 출입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그 전파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무인 간호 시스템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정보들이 바로 이제 외부로 이제 전파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 좀 시계 같은 걸 사거나 이러면 환자 열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외부로 바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채널뿐만 아니라 그리고 로봇가 이제 환자의 약이나 식사 같은 거를 배달하고 자체 소독 시스템을 갖춰서 그 한번 들어갔다 나면 자기 스스로 이제 소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기술이 조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좀 배리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연구가 좀 확실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연구 진작을 위한 방법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방역 연계 R&D라고 해서 방역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그 R&D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일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계 학습 기반으로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단법 개선 그리고 특히 환자나 이제 접촉자 격리에 있어서 IT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향후에 진행될 예정에는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다행히 이제 이번 메르스 사례로 인한 유행은 더 이상 없을 걸로 예상이 돼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메르스 정체를 좀 명확히 알고 또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점 지금 마지막에 이제 R&D 연구개발 통해서 솔루션 해결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포럼이었던 것 같고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또 잊을만하면 뭐 메르스가 오든 또 다른 게 오든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패널 발표해 주신 뭐 이용 교수님 또 아니 이제 주제 발표해 주신 이용 교수님 그다음에 패널에 나와 주신 박욱 과장님 박현정 기자님 윤명 사무총장님 이재갑 교수님 존학 교수님 감사드리고 여기 지금 끝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질문도 해주시고 관여를 해주신 참석자분 그리고 또 포럼이 가능하게 해준 과총 직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를 드리면서 제9회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 메르스 재침입 이번엔 안전한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